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그 혈당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침으로 이렇게 피를 뽑는데 그거 아, 볼 때마다 그 진짜 저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거 때문에 또 저거 체혈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애플워치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침습적 기술인지 비침습적 기술인지 그러니까 몸에다가 뭐 이렇게 뭐를 삽입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보면서 어쨌거나 당뇨 환자들이나 뭐 혈당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한 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뭐 어떤 기술들이 과연 진짜 지금 시도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GD넷 코리아의 기사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혈중 산소 농도를 체크하는 애플워치 시리즈 6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혈중 산소 농도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그 혈당하고는 그렇게 그렇죠?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기술이 지금 와 있다 이런 거 그죠? 그 보면 우리 그래서 무슨 뭐 요즘에 심박수 뭐 체크하는 그러한 시계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밴드 같은 거 예. 뭐 샤오미에서도 만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그 뭐지 손 같은 데 이렇게 차면은 그 혈류 빛을 통해서 그 적혈구의 어떤 그런 뭐 농도라든지 뭐 농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수 같은 거를 체크해서 이제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애플이 올해 출시할 애플워치 7에 무체혈 혈당 측정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는 국내 보도가 나온 후 많은 사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어떤 기술일까요 도대체? 예. 애플 전문 매체 9to5맥은 애플워치에 무체혈 혈당 측정 기능이 도입된다면 어떤 기술이 도입될 것인가 이거를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정하는 기사이네요.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근데 무체혈 혈당 측정 기술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건데 그죠? 바늘로 손끝 틀 찔러 체혈하지 않는 무체혈 혈당 측정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기능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기술 중 무체혈 혈당 측정에 가장 가까운 방식은 에버센스의 이식형 혈당 측정이다. 이식형이래요. 뭔가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런 걸 이식해야 되나? 어이구, 이거 고통스럽겠는데. 유럽 및 미 FDA의 승인을 받은 에버센스는 팔 부위 피부를 약 1cm 절개해서 센서를 이식한 다음에 그 위에 무선 송신 패치를 붙여서 센서가 실시간 혈당을 측정하고 해당 정보를 스마트폰에 전송해준다. 오우. 이 방식은 연속 90일간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쨌거나 이거 뭐야, 이거는 침습적 기술이네. 그죠? 아니, 절개하고, 그럼 시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 이것도 진짜 고통이겠다. 이거 염증 생기면 어떡하냐?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 아, 근데 또 혈당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운동을 못 하시려나? 어쨌든, 좀 이것도 좀, 아, 이것도 좀, 저거다. 아, 무섭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체의 혈당 측정 방식 중 하나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얇은 피부를 사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글루코와이즈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의 피부는 물갈퀴처럼 생긴 거 얘기하는 건가? 혈액이 적절히 흐르고 전파가 조직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얇기 때문에 저전력 무선 전파를 전송해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글루코와이즈의 기술은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의 피부 조직을 활용해서 그죠?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의 피부.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 아 그렇구나. 효과가 있었지만 애플워치는 어떻게 손목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참 궁금하네요. 9to5맥은 애플워치의 혈당 측정 기능이 작년 여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소개된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다.
해당 논문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의 조직액인 간질액부터 실시간 혈당 측정을 하는 고감도 비침습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의 조직액인 간질액이라는 게 있대요. 간질액. 액체이겠죠? 그죠? 거기서 실시간 혈당 측정을 하는 고감도 비침습니다. 근육, 거기 지방, 스킨, 피부, 태그 센서, 리더 이런 게 있네. 이는 RFID 태그와 비슷한 태그를 피부에 이런 거를 붙인 다음에 애플워치에 내장된 리더기로 동력을 공급해서 무선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해서 혈액 내 물과 포도당의 비율을 측정해서 혈당을 측정한다. 그렇구나. 피부에 붙인다. 이거는 그래도 이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죠, 여러분? 피부에 붙이는 태그는 간단히 테이프로 붙일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에 붙여서 그 무선 주파수를 뭐 쏘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주파수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혈액 내 포도당의 이제 비율 이런 걸 측정한다. 그죠? 물론 피부에 근조계선을 투과시켜서 혈당을 체크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위의 방식이 정확도 측면에서 더 유망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비침습적 기술이다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의 평가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겠죠? 뭐 FDA라든지. 그죠? 해당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적용된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출시된 애플워치에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이 적용될까요? 그죠? 이런 거 적용되려나? 이런 거? 글루코스. 근데 이런 거는 또 여기에 엄청난 또 그 로열티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어떤 애플 전문 매체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적용될지는 나와봐야 알겠는데, 야 이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진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애플워치 7이 나온다, 시리즈 7이 나온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후속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소식이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